once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 be white.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지금 23일이니까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렇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뭘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일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요즘 뭐 일폭 터지셨다고. 아유,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맨날 바쁘다고 했던 거 요즘 이해한다고. 이해가 되죠. 형, 나 집을 못 가. 왜 집을 안 가? 이랬는데 바빠 보니까 집에 못 가. 드디어 나를 이해하게 돼서 아주 나는 그냥 고소하다고. 아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23일이면 오늘 갔겠네요. 아, 좋겠다. 네. 일본 가시죠? 네, 23, 4, 5, 6 놀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일본에서 보내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네. 거기 축제도 같이. 그렇죠, 뭐 약간 도쿄에 있는 뭐 그런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들이 있겠죠. 그거 보니까 네. 전철역 앞에다가 이렇게 판을 쫙 깔아놓고 그냥 거기서 맥주 마시면서 그 배달 시켜가지고 거기서 먹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춥지 않을까요? 사람 다 이렇게 트리 아, 면에서 다 그렇군요. 다 같이 있으니까 사실 왜 추워도 이게 그쵸 재미지 뭐 그런 있잖아, 재미지 네. 뭐 어,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그 23, 4, 5, 6을 놀러 가려고 진짜 한 두 달 전쯤부터 이 앞뒤로 이거 일정 거의 약간 이렇게 찢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지금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제가 1월 5일날 지금 새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아. 있는데.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이번 SBS에서 새로 론칭하는 예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유퀴즈에 얼마 전에 그 관계자의 출입 금지 PD 이동원 PD가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출신인데 그 알 출신에서 예능을 만든다고 해서 좀 화제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유퀴즈 가서 자기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왔는데 그걸 딱 보니까 큰일 났다. 아. 이제 나도 뭔가 약간 1월 5일 첫방 이미 아하.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일본 갔다 오자마자 그 남은 기간을 전부 다 거기다가 이제 아하. 넣어야 하는. 그래서 제가 나 일본 좀 갔다 와도 되니 이렇게 미리 허락을 받고 지금 가는 거라 아우. 간 김에 정말 잘 놀고 이번엔 진짜 푹 쉬고 와야 되겠네. 네. 잘 놀고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이제는 뭐 죽었다 생각하고 일을 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뭘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 행복해지네. 뭔가 행복해지는데 내가 이제 바쁜 게 이제 고소하지. 아, 그 고통을 아니까 남들이 아. 재미있게 보는 예능을 만들기 위해 정말 스태프들은 정말 뼈를 갈아 넣어야 한다는. 아, 그럼 예능이 진짜 어렵거든요. 아, 그럼요. 호흡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럼요. 짜증나. 어, 잘해. 아, 어? 네. 하여튼 잘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연말 연시에 또 이 겨울을 맞이해서 집안에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집안에 있는 동안에 또 취미로 악기 연주를 겨울에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우리 했던 것처럼 캐롤 하나 정도는 하면서 좀 약간 분위기도 되고 좋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에 수능 끝난 뭐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그렇죠. 네, 방학을 맞은 뭐 대학생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시작하는데 부담이 없을 만한 브랜드. 근데 이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뭐 오늘 하는 기타에 사실 이제 180만 원이니까 좀 비싸긴 한데 맞아요. 지난 시간에 썼던 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괜찮은 퀄리티의 네. 올솔을 100만 원 언더로 살 수 있다라는 뭐 엔트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두 번째 기타를 생각한다던가 할 때는 아주 좋은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8OMTC가 나왔는데 이 T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 TC라는 말을 듣고 뭔가 이제 유추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T 하면은 뭐 트랜스 아니면은 그 뭐 토레파이드 맞아요. C는 이제 컷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네. 네. 그 원래 이제 뭐 우리가 약간 그런 에이징 시키는 거 전부 다 이제 토레파이드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토레파이드 뭐 커스텀이라든가 뭐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토레파이드 컷어웨이라든가 뭐 그렇지. 일단 컷어웨이는 없고 아, 없어. 네. 이건 이제 thermal curing이라고 합니다. thermal cured.
자,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 thermo라는 이 접두사가 이게 그거 열 처리의라는 뜻이에요. 아, 열 처리의. 네, thermo, cured. 그러니까 뭐 열 처리를 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 thermo cured라는 표현 말고도 torrefaction, torrefication, 그리고 뭐 thermo curing, thermally modifying 뭐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한테 그냥 직관적으로 익숙한. 다가오게 얘기를 하는 게 베이크드, 쿡드, 로스티드 막 이런 거 있죠. 다 뭐 굽고 찌고 삶고 튀기고 뭐 다 하는 거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팬 프라이드 뭐 팬 프라이드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딥 프라이드 나오고 막. 그렇지. 나중에 튀겨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로. 뭘 다 해보니까 모든 조리법을 다 쓰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물속에 있는 것도 건져. 오일드 뭐. 막 얼마든지 뭐 쓸 수 있죠. 베이크드, 쿡드, 로스티드. 또 뭐가 있지? 이거 말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 거의 이게 다죠. 그렇죠. 로스티드, 베이크드가 제일 많이 사용됐었고. 네, 제일 많이 쓰고. 맞아요. 뭐 우리한테 익숙한 건 토레파이드. 토레파이드 그렇죠. 네, 토레파이드는 이제 그 탄화. 그렇죠. 시켰다는 얘기고 이 어쨌든 열 처리를 하는 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세기타에서 세기타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에이징된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이징이라는 게 그 실제로 얘기하면 목재에서 수분이 빠지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재에서 그 수분 함유량을 일부러 시간이 오래 지난 몇 년이 지난 목재의 수분 함유량만큼 기본적으로 그 열 처리를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목재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살짝 그 울림,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운드가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새 기타에 요즘은 아주 많이 하죠? 추가하는 옵션이죠. 이 열 처리. 그래서 TC는 열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델에 뒤에 TC가 붙은 거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요. 오늘은 이 8OM TC 모델입니다. 148만 8천 원. 이제 이쯤 되니까 조금 약간은 좀 고급 기타의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하죠. 그죠? 결도 지금 뒤쪽에 인디언 로즈드가 사용되었는데 로즈드가 180만 원에 이 정도 인디언 로즈드가 보기가 힘들어요. 결 사실. 진짜 좋아요. 네. 무늬목으로서도 그렇고 색상도 아주 좋고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만 쓱 보면 콜링스 느낌도 좀 나고. 맞아요. 네. 굉장히 OM을 잘 만들어냈어요. 네, 스펙 계속 보겠습니다. 전장 101.5cm, 무게는 2.05kg, 두께는 101mm, 구프레 튜드는 76mm고요. 쉐입 오케스트라 모델, 상판은 솔리드, 퍼머 시트가 스프루스. 이게 이제 열 처리를 한 게 약간 색상이 살짝 좀 진해져 있잖아요. 이 시트가 스프루스가 원래 처음에 굉장히 밝은 색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더처럼 색이 맞아. 진해지거든요. 그게 한 20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시더색으로 시더처럼. 변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한 5, 6년 차는 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색상입니다. 원래는 저렇게 완전 하얀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열 처리가 된 모델이고요. 축구판에는 솔리드 인디언 로즈드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결이 정말 좋습니다. 피니시는 글로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에는 마호가니의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넥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글로스, 여긴 사틴이네요. 헤드워시는 빈티지 오픈기어 핑 V93N 모델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본넛의 44.5mm, 지판은 에보니의 스케일 길이 24.9인치, 좀 특이하죠. 632mm입니다. 이것도 이제 9네요, 9. 네, 맞아요. 전부 다 24.9인치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 오케스트라 모델들은 네. 브릿지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기대가 좀 됩니다.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 디테일이 좀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TC 옵션이기 네. 때문에 약간 좀 깊은 소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오, TC 소리가 확실히 나네. 오, 소리 좋다. 좋다. 되게 좋다. 진짜 그 아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운드의 배음도 디테일도 잘 살아 있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맞아요. 그 영역을 지금 찾아냈어요. 좋습니다. 뭐 좋은데?
괜찮죠? 이게 이렇게 있을 음역대가 다 있는데 귀가 이렇게까지 거슬리지 않고 편안한 거는 거의 다른 브랜드에서는 정말 못 느껴본 사운드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200만 넘지 않는데 이 정도면 진짜 좋은데? 네. 그죠? 진짜 편해요, 귀가. 어, 진짜 편하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그러네. 손으로 딱 치자마자 이게 바로 달라져. 네. 사운드가. 동글동글. 이게 좀 신기한 게 따뜻한데 좀 감성이 다른 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어떤 사운드 디테일이 조금은 좀 투박한 느낌이었잖아요. 지난 시간 좀 야구공 같은 질감이었거든. 그렇죠. 공인데 근데 맞아. 얘는 테니스공. 어, 그 그치 그치. 몽실몽실 몽글몽글 요 약간 털 같은 게 느껴지는. 이런 표현 잘하네. 이 털 같은 게 느껴지는 테니스공 같네. 좋아요. 어, 좋네요. 보세요. 빨이 진짜 많이 받아요. 맞죠? 많이 다르죠? 네, 좋습니다. 느낌이 손입니다. 완전 달라져 기타 장르가. 와. 이런 리드미컬한 거 치니까 더 심하다. 되게 밝게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 신기하네. 좋아요. 이 친구는 좋습니다. 정말 어, 꽤 그 사운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표현력의 레인지가 상당히 넓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 그리고 아무리 맵게 쳐도 별로 안 거슬려요. 아, 그렇죠. 어.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좋다. 진짜 편하다. 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저 안 그래도 OM을 하나 살 생각이었는데 사실 OM은 직접 한번 쳐볼래요? 갖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막 콜링스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언제 사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되게 근데 진짜 좋은데? 엄청 좋은 대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따뜻하다. 어. 좋다. 느낌 확 달라지지. 그치? 오, 되게 좋다. 그치?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서브로 지금 갖고 있기 딱 좋은 포지셔닝. 이게 그 어떤 올라운더인 드레드넛 하나 옆에 딱 있으면은 진짜 그렇죠. 딱 이거 하다가 아 이건 올라운더 아니고 약간 좀 따뜻하고 좀 소박한 감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걸 때 딱 꺼내면 맞아요. 아주 좋을 것 같은 느낌.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윗급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하. 약간 좀 사운드 퀄리티를 좀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어허. 요 영역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면 어허. 레코딩용으로도 진짜 이 정도도 사실 손색이 어, 맞아요. 쓸 수 있어요. 맞아. 어, 근데 요거보다 더 좋으면은 이제 좀 라인업 구축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아, 되게 좋습니다. 첫인상이. 자, 요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요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선셋 보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이트 삼바. 나이트 삼바 아니라고. 밑에 댓글들로 나이트 삼바는 언제 쳐주시나요? 이거. 어, 그렇게. 어, 좋네, 좋네.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좋습니다. 선셋 보사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셋 버사. 영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뭔가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있을 거 다 있고. 근데 따뜻해. 그죠? 그래서 정말 잘 구워진 고구마 같은 느낌. 잘 그래서 구워진 고구마. 그렇죠. 아이게 터지지도 않고 정말 이쁘게 잘 예쁘게 구워진. 그래서 양산형 군 고구마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산형 군 고구마 또 겨울에 먹으면 아주 꿀맛이죠. 아, 그래서 네. 구웠잖아. 아 그렇죠. 구웠는데 잘 나왔어. 아 좋아요. 저는 진짜 아까 그 피크로 쳤을 때 되게 세게 맵게 막 쳐도 전혀 귀가 아프지 않았던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게 이스트만의 지금 사운드 좀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귀 편한 세상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시 사운드 30. 오, 바로 30대로 가네요.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7점.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 77.5입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좀 잘 들리는데 로즈우드가 결이 일단 너무 좋고 그건 맞다. 그 콜링스 약간 이런 걸 떠올릴 만큼 되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어서 맞아요. 저는 디자인을 좀 더 드렸고요.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운드는 제가 높은데 총점은 그렇죠. 유니씨가 더 높네요. 네, 77.5. 이게 지금 보면 LL16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기타 딱 그 랜드마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 그게 77점. 뭐 옐로우가 후르크 옐로우 모델이 78점이 딱 그 정도. 아, 딱 거기네.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이거는 그렇네요. 딱 야마하와 후르크가 진짜 견제를 할 만한 브랜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딱 이 가격대에서 77, 8 이 점수가 쭉 나오는 게 이게 정말 라인업 정비가 되게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여기 야마하에서도 랜드마크는 그게 이제 100, 110, 120 뭐 이 정도 언저리고 네. 지금 이게 180 좀 넘고 맞아요. 그다음 옐로우가 200 조금 250 정도 되죠. 네. 근데 그 언저리.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가격대가 올라가면 사운드 점수가 탄력을 받으니까 그렇죠. 보통 한 70점대 후반에서 위쪽 이제 그 플래그십 라인으로 가면 가성비가 좀 줄고 사운드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양상이 좀 더 가파르니까 보통 80점대 초반까지 이렇게 점수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한 요 정도 1,200만 원대에서 77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래그십 모델이 한 82점, 3점까지 가는 브랜드 굉장히 좋은 브랜드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좀 그런 양상이 맞아요. 보입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가격이 거의 200인데 18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거의 200인데 가성비가 77.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되게 좋다라고 좋다.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성비나 사운드나 뭔가 이스트만의 매력을 확 보여준 그런 건 아니었고 가격을 낮추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첫 시간 치고는 조금 점수가 아쉬웠거든요. 네. 72점 뭐 중반은 나오지 싶었는데 좀 안 나오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바로 치고 올라오네요. 뒤에 다른 모델들을 봐야 알겠지만 사실 다른 모델을 쭉 보다가 이 가격대에 있는 기타도 있네 하면서 이제 80만 원대를 네. 봤으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E20으로 갑니다. E20로 가기 때문에 가격은 200만 원이 넘어가고요. 219만 8천 원인데 이게 아주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동남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매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왠지 네. 리뷰하고 들고 갈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데 사실 저는 뭐 그 이런 뭐 TC 계열도 그 에이징이 된 사운드도 좋아하지만 그냥 사실 새 스프루스 소리도 좋아하거든요. 특히 저렇게 허연 스프루스. 심지어 에디론닥인데 네. 저 뭐 유러피언 스프루스나 뭐 이런 거 저먼 스프루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8OM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도 2시간 남아있으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